헤이, 새로비 어휘 3회 2. 그래서 뭐? 어? 뭐할말 있어? 네가 패드를 했는 거 내가 복습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하면서 네가 했던 거 맞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어? 무슨 생각으로 공부하냐? 예, 복습 확인하고요. 20번 쓰겠습니다. 이번에 틀린 건. 정신 좀 차리시란 의미로요. 예, 그래서. Un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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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고요. 계속해서.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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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만나서 기뻐요. 뭐 이런 거할때 나오죠. 소리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니까 쓰는 것도 자꾸 이상한 스펠링이 나오는 건데, 충격을 받은 게 뭐든가요? 그래서 shocking, 그렇죠? 그래서 SHOCKING shocking news 막 이러죠. 그래서 코넬스인가? 계속해서 feeling. 뭐 명확하게 해봐. 뭐예요? 이상하게 그 중간에 걸쳐가지고 이상한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말고 feeling 쓰는 법. FEELING. 그렇죠. 굴? 아닌데. 뭐라고? 열이 난리? 난리? 뭐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자, 지금 11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개, 11개 중에 6개야. 50점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지금. 어? 이게 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네가 보게 될 단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네. 이런 것들 배웠어. 네. 오케이, 쭉 읽어봐.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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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Lonely. Lonely. Unhappy. Unhappy. Shock. Shock. Shocks. Sh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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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cking. Shocking.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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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잖아, 그치? 어, 네. 들리는 거 보고 얘가 afraid 하니까 어,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를 냈고 여기에 afraid가 있는데 얘가 뭐라고 소리 난대? afraid 얘가 afraid 소리 나면 어 소리 누가 냈고 푸 소리 누가 내고 레이 소리 누가 내고 드 소리 누가 내는지 보이잖아 그치? 네. 그 다음 conf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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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ever ner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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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라는 읽냐? 네. 어? 따라 읽고 어떤 소리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 이게 nervous 됐으니까 어, 뭐 어떤 글자가 ner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ner 소리 났고 어디서 어디까지 vs 소리 났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쓰기 연습하는 거지? 네. 계속해서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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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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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건 뭐지? 저기요 glad glad 어떻게 쓰죠? glad 다음 nervous girl. 네, 이제 저 보카예요? 넌? 건... 보카에 듣고 있는데요? 건... 하면 돼. 아, 건 그래요? 아, 아, 아. 라고? 건... 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C-O-N... A... Confused. 넌? Shocked. S-H-O-C-K-E-D. Okay, 그래서 두려워하는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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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Excited. 아, 씨발. Excited. Okay, 그 다음에 얘는 lonely. Okay.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수업해가지고 복습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날 했는 게 뭔지 모르고 엉뚱한 거 공부하고 와가지고 당당하게 앉아있는 건 네가 처음이야 어? 그래서 수업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횟수 쓰기 숙제 내본 적이 없어 선생님이. 응? 알겠어? 쌤. 아니 너 패드 시작도 못했지. 아 쌤. 어? 곧 있으면 백민준이 올걸요? 맞다 갔어.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발했을 때 민준이 수고하려고 하겠어요. 네. 소매이. 오케이 okay, 그래서 감정들 왜 이러는 거지? 둘이니까 feelings feelings 오케이 okay, 그래서 Liz는 외롭대요. Liz is lonely. Liz is lonely. Lonely 어떻게 썼더라? N-E-L-Y 잘 기억하고 있네요. Liz is lonely. Liz is lonel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Phil is Liz? 오케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How is Liz? Liz는 어떤 리? 그러니까 외롭다. Lonely 뜻이 뭐니까? 외로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어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다 써먹게 돼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불행해요? She's unhappy. She's unhappy. She's unhappy. She는 뭐 대신 왔어요? Liz. Liz is unhappy. 외로우니까 불행한 거죠. 계속해서 테드는 충격을 받았대요. Ted is shocked. Ted is shocked. Shocked 어떻게 썼어요? S-H... 오-C-K 끝. E-D 그렇죠. Ted is shocked. Ted is shocked.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Ted? How is Ted? 오케이. 그는 두렵습니다. 선생님. 예. 베이 이제 잘했나요? 응, 봐야죠. 이제 복화하고 있어. 빨리 빨리. He's 어머 잘했다고? He's afraid. He's afraid. Afraid 어떻게 쓰죠? A F R A D. He's afraid. So afraid. 계속해서 Sam and Shelly are conf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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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나요? C O N F U A S-D Confused 래요. Confused. 오케이 R 아주 잘했어요. Sam and Sally 안만 길어봤죠? They. They니까 R가 와야 되겠죠. They are confused. Sam and Sally are confused.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are Sam and Sally? They are confused. Okay, 다음. They are. They are number. They are nervous. Nervous. Nervous 어떻게 써요? Nervous. N O. Nervous 어떻게 써요? B
they nervous. They are nervous. They are nervous. Okay. 다음에 ED and ML ML X X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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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요? excited 이, 처음 봐요. 학교에서 정말 많이 봤을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녀석아. 어? 복습도 하나도 안 해봤는데. Ed and Emma are excited. 걔들은 기뻐요. They are good. 걔 만나서 반가워 뭐지? 만나서 반가워. 지금 시험을 무려 30분을 쳤고요. 지금 1대1 수업을 무려 20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어? 방금 전에 기쁜이라는 것도 봤어요. 그들은 기쁘다가 뭐라고요? They are good. 어? G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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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고 하고 에 하고 드 있다 glad. 응? They are glad. 오케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복습 확인한 것 중에 최고 못했어요. 신기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할 거예요, 얘는. 다시 하세요, 다시. 패드도 다시 하고 책도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